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동찬 소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간밤 시장은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하긴 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뉴욕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계속 오름세입니다. 뭐 혼조세도 있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뭐 상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은 꼭 상저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상도 그죠. 나쁘진 않았어요. 네. 우리 증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했지만 우리도 이제는 미국 증시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 그만큼 그죠.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사이의 어떤 관계성 이 부분도 보게 되는데 물론 좀 올랐다가 또 미국도 프로그램 매물도 있고 차익 실현도 있고 좀 변화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어떠냐. 추세를 보는 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나스닥 지수도 7월 한 달간, 8월 들어서는 이제 조금 변화가 있지만 한 달간 4.1% 가량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죠. 또 이제 다우지수는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도 같은 기간 3.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그래도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세 달간, 네 달간 이런 추세를 보면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상황을 보면 저평가 종목도 이제 관심이 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가치주도 가치주지만은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가 급등을 했다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눈여겨 보신다 그러면 미국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 또 미국 경제 회복과도 좀 맞물려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과 중국은, 중국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급변동하고 있어서. 근데 미국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 대만의 군산 무기를 대통령 관할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과의 정치, 국방, 외교 안보적으로는 대결 구도가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가고, 또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경제적으로 좀 안정시키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왜? 좋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8월 들어서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1987년 이후 처음으로 13일 연속 랠리를 맛봤어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의 대체적인 지금 실질적인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5개월 연속 올랐고요. 이렇게 그렇죠. 5개월 연속 이상 오른 것은 2021년 8개월 연속 오른 이후로 가장 긴 상승세라고 하는데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을까요? 우리가 뭐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은 세 가지로 보잖아요.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그다음에 미래 가치가 어떤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들이 어떤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은 주식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세 개 지표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중요한 게 기업 실적을 2분기까지 지켜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좋더라. 그 미국 경제 지표 호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실질적인 가치겠죠. 미래 가치.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라는 것은 지금 얼마나 제 값을 받고 있느냐 또는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거예요. 근데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 80%는 주당 순이익 EPS가 기대 이상이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도 더 웃돌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미래 가치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지금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개인 소비 지출 PCE도 그렇고 나쁜가요? 뭐 지금 연준에서도 자꾸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나가고 지난해 또 올해 초까지 그런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걸 본다면은 대체적인 지표 우리가 매일매일 보니까 불안해. 그런데 뭐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두 달에 한 번 보면 그게 또 불안하지도 않아요. 이걸 매일매일 보니까 우리가 또 뭐 조금 변해도 0.1% 변해도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경제가 그렇게 뭐 0.1, 0.2에 뭐 휘둘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전반적인 이 지표 자체가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방금 전에 S&P 500도 말씀하시면 MSCI는 이제 세계 주가 지수의 평균을 냅니다. 동반 상승세라는 게 1년간 17%가 올라갔다. 뭐 이게 아주 큰 폭이다. 예전에 뭐 35%, 뭐 48%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또 높은 비율로 올렸었던 그런 기간 동안에도 세계 주가 경제는 17% 상승을 했다, 평균적으로. 이걸 본다면 전반적인 대세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 이 흐름 속에서 미국의 이 주식시장, 뉴욕 증시나 또 경제 구조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 같죠. 그런데 우리 그 기억나시잖아요.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서 한 축이 됐던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도 있고 외교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노믹스라고 해서 바이든 노믹스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트럼프 노믹스라고 하면서 꾸준히 뭘 올리려고 그랬어요? 주가를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제 경제인 출신이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책적으로도 주식시장이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어느 순간 항소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죠. 아니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좋고 싫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지금 하원도 공화당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공화당도 한편으로는 국회 지금 하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 중국도 시진핑 리더십이 흔들흔들할 때 경제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미중이 세계 경제의 양축이 모두 경제가 좋아야만 됩니다. 좋다가 아니라 좋아야만 한다. 이런 상황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많은 투자사들도 뭐 이러한 이유로 내년 증시는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 성장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성장주인 2차전지가 네. 진짜 2차전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요즘에요.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를 담지 못해서 잠을 못 주무시면 열대야가 아니에요. 2차 전지야로 잠을 못 주무세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당장 또 열받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매일매일 너무 변동폭이 커서. 변동폭 크죠? 네. 그래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처음 상장가가 얼마였죠? 에코프로가 4만 5천 원. 4만 5천 원이에요. 네. 이 이야기 드리면 다들 잠을 못 자. 그때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 청약으로는 못 샀다 하더라도 상장하자마자 샀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만 5천 원이면은 그냥 몇 달치 뭐 월급 뭐 아니 쉽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퇴직금 털어서 한 만 주를 샀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쯤이면 뭐 너무 부럽네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건데 그래도 이 2차 전지 쪽이 에코프로가 됐든 아니든 간에 지금 에코프로가 아니냐가 중요해. 앞으로의 근육도 주식시장의 근육도 2차 전지 쪽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무한히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자동차 계속해서 이제 전기자동차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2차 전지에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돌풍이 지금 코스닥에서도 7.8%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이건 나스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보다도 두 배나 육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훨씬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또 하나의 종목에 좀 쏠리는 현상도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떠냐? 우리가 뭐 코스피 쪽에 주로 많이 몰리지만 이 2차 전지로 인해서 최근에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의 관심도 부쩍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종목을 외국인들도 대량 매수하고 7월 한 달간 외국인들의 순 매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차 전지가 2조 7천억 원.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에코프로가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쪽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에코프로냐 에코프로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7월 달에 에코프로는 60%, 에코프로 BM은 68%. 그래서 막 왜 이걸 투자를 안 했을까 땅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에코프로를 뛰어넘을 항제주가 여러 개 탄생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 나올 질문이 그게 뭔데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또 이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그런 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자기 포트폴리오의 적정 비율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 투자 이런 거 다 2차 전지의 특별 종목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저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분산 투자는 투자의 기본이니까요. 그럼요. 지금이니까 네. 좋은 거지. 또 2차 전지가 떨어질 때가 오면은 그때는 또 이제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특정 종목만 아주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좀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사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 올라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은 단순히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사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이게 가격의 기준을 두고 보면 물론 이제 엄청난 주가 하나당 뭐 항제주 같은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가격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도 신경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보다는 같은 가짜지만 가치에 더 신경을 더 쓰시라. 이게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갈 가치가 있다. 그럼 투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5천 원, 4천 원 싸죠. 그런데 어차피 10년 지나도 안 변할 주식. 거기에는 우리가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몰빵으로 한 종목에, 특정 섹터의 한 종목에 본인의 모든 투자금을 넣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이른바 포모 현상, fearing of missing out. 아이고 나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했대는데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이데일리도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포트폴리오에 내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거 금양 포스코 DX. 이게 우리 시간에 여러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죠? 네. 금양 그러니까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막 종목 킹이라고 해서 전문가분들 중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 자기 기준을 가져야 돼요. 자기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금양이나 포스코 DX가 경고 종목으로 시정됐던 건 이 종목도 상당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누군가 여러 달 전부터 여러 명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종목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실적이면 실적, 주가면 주가. 또 워낙 다양한 트레이딩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꼭 기준을 가지고 2차 전지 쪽은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시작이 좀 대표적인 장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도 조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게임도 좀 올랐고 그렇죠. 바이오도 올랐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조금씩. 그러면 이제는 성장주 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주고 가치주, 그다음에 성장주 쪽에서는 2차 전지만 반도체는 신경 안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눈을 인터넷 플랫폼이나 또 바이오 쪽에 돌릴 필요가 있어요. 왜 바이오가 중요하냐. 바이오라는 게 결국은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이면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 될 때 이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한미약품, 종근당 이름만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유한양행이나 일동홀딕스는 일동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진원생명과학 이런 이제 첨단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동제약, 녹십자, 대용제약이나 셀트리온이고 자 인터넷 플랫폼은 왜 그러냐? 내렸다가 이제 좀 경제가 회복되니까 우리가 상당히 카카오도 문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올라갑니다.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이른바 이제는 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목받았던 주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했어요. 근데 카페24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종목 이야기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큰 숲을 보고 동시에 나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사는 종목 정도를 내 바구니에 담을 거다. 아니면 내 자산을 봤을 때는 15 종목이다. 그러면 자신의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8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이제 2차 전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2차 전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히트다 히트가 아니고 실적이다 실적. 실적 좋은 기업은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좀 이제 좋았던 2분기까지 기업들을 좀 망라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성화재, 네, 보험 쪽에서는 그다음에 SKIT, 그리고 네이버, 하이버 조금씩 올라오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까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테고 이게 왜냐하면 결국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까지도 좀 좋아질 수가 있고 더 회복되고 왜 그동안 좀 무거웠던 것이 네이버였잖아요. 또 하이버는 BTS가 어떻게 될까? 뭐 뉴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보실 필요. 그 외에 이제 지적 재산권을 이용한 사업들을 요즘에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좀 전망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중요한 거 L자 들어가는 기업에 주목해라. 그룹에 주목하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LX입니다. 오늘은 LX 형제들, LX 하우시, 에코 형제들만 주목하지 마세요. LX 하우시스, LX 세미콘, LX 인터내셔널인데 LX 인터내셔널이 자원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갈륨, 게르마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세가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거. 그 외에 우리가 전선이 계속 주목받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있고 LX 일렉트릭도 L자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주로 최근에 해양 케이블 관련해서 거의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죠. KT 서브마린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자 성장주와 또 2차 전지를 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한 달간의 전략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